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환경 이색안품 한 달락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은 열 가지 금강과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을 낸다. 그렇습니다. 여 금강 대성 서원심. 여 금강 대성 서원심. 아주 참 좋은 말입니다. 또 우리들 보통 범부에게는 참 과분한 그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보살은 금강과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을 낸다. 그렇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사리 열 가지 금강과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을 내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 마사리 생각하기를 일체 모든 법이 가없고 다할 수 없거든. 내가 마땅히 새 세상을 다하는 지혜로 널리 모두 깨달아 남음이 없게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첫째 금강과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모든 법이 가없고 다할 수 없는데, 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어찌 그게 끝이 있겠습니까? 그게 어디 양으로 헤아려서 다할 수 있겠습니까? 법은 참으로 이 우주 법계가 드넓듯이 법도 또한 이 우주 법계의 한량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땅히 새 세상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다하는 그런 그 지혜로서 널리 모두 깨달아 남음이 없게 하리라. 아, 대단한 마음이죠. 그야말로 참 금강과 같은 대성의 큰 서원하는 마음을 낸 것입니다. 보살 마사리 또 생각하기를 한 들것만한 곳에도 한량 없고 거지 없는 중생이 있거든. 어찌 하물며 일체 법계이겠는가? 내가 마땅히 모두 다 위없는 열반으로 그들을 제도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둘째 금강과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작은 들것만한 곳에도 한량 없고 그지없는 중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체 법계 저 드넓은 우주 법계이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중생들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많은 그런 그 숫자이겠죠. 그러나 내가 마땅히 모두 다 위없는 열반, 무상 열반, 참 최고의 열반을 열반에 들어가는 법으로서 그들을 제도하리라. 이런 큰 마음을 견고하고 빛나고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큰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 마사리 또 생각하기를 시방 세계가 한량 없고 그지없고 한계가 없어 다할 수 없거만은 내가 마땅히 모든 부처님 국토의 가장 좋은 장엄으로 이와 같은 일체 세계를 장엄하되 모든 장엄이 다 진실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셋째 금강과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시방 세계가 한량 없고 거지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도 없습니다. 다할 수도 없이 드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가장 좋은 장엄거리 가지고 이와 같은 그 한량 없고 다할 수 없고 그지없는 그런 일체 세계를 장엄한다 하는 뜻입니다. 장엄하되 그 장엄은 아무거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진실하리라. 모든 장엄이 다 진실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셋째 금강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이다. 이 장엄은
금강경을 가지고 그 장엄을 그 해석하면 보살이 있다고 한 있습니다. 뭐 아름다운 어떤 그 물질적인 것도 일종의 장엄일 수가 있습니다. 뭐 법당을 잘 꾸미는 것도 장엄이고 아주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아주 예술적으로 잘 꾸미는 것들이 장엄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은 뭐 우리 범부들의 수준에서 보는 그런 그 시각적인 그런 장엄입니다. 그러나 진정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려면은 모두 보살이 되어야 됩니다. 보살이 있는 세상이 제대로 장엄된 세상입니다. 금은 보화로 장엄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주 영악하고 악질적이고 사기나 치고 그저 그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노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무슨 장엄이겠습니까? 그건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이죠. 보살이 이 세상에 가득해야 참으로 제대로 된 장엄입니다. 그러한 것을 여기서는 진실한 장엄이다. 모든 장엄이 다 진실하리라 하는 그런 뜻에 부합되겠죠. 보살마사리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한량없고 그지없고 한계가 없어 다 할 수 없구만은 내가 마땅히 모든 성근으로 저들에게 회향하여 위없는 지혜의 빛이 저들을 비추게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넷째 금강과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도 한량 없고 그지없고 한계가 없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고 많다 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모든 성근으로서 저들에게 회향해서 내가 성근을 많이 짓습니다.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선근과 선행을 가지고 그 많고 많은 중생들에게 회향해서 위없는 가장 높은 지혜의 빛이 저들을 비추게 하리라. 아, 참 근사한 마음이죠. 정말 뭐 큰 서원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견고한 서원입니다. 아주 다이아몬드와 같이 값진 서원이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서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 마사리 또 생각하기를 일체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고 그지없고 한계가 없어 다 할 수 없구만은 내가 마땅히 심은 바의 성근으로 회향하여 공양하되 다 두루하여 모자람이 없게 한 뒤에 내가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루자. 하나니 이것이 다섯째 금강과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도요. 저희 앞에서는 중생을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도 또한 한량없고 그지없고 한계가 없고 다 할 수 없지만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을 내가 마땅히 심은 바의 성근으로 제가 쌓은 공덕과 제가 닦은 선행으로서 모두 회향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되 다 두루하여 모자람이 없게 한 뒤에 그 많고 많은 부처님에게 공양하는데 그 많은 부처님에게 공양한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도 없고 한 뒤에 그때서 내가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이루리라 하는 그런 큰 서원입니다. 뭐 지장보살은 지옥 미공 서불 성불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나는 맹세코 성불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는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한 뒤에 그때서 성불하리라. 지옥 미공 서불 성불 참 기가 막힌 서원이죠.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일체 악을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된 뒤에서 나는 그때서 성불하리라. 이런 서원입니다. 벌써 지장보살은 서원을 10번도 100번도 더 하고 남은
그런 그 마음이고 그런 마음에서 나온 서원이죠. 정말 원력 서원 하면 이제 지장보살이 대표가 됩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말하는 법을 듣고 큰 기쁨을 내되 자기 몸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의 몸에도 집착하지 아니하여 열애의 몸이 참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성품도 아니고 성품 없음도 아니며 물질도 아니고 물질 없음도 아니며 모양도 아니고 모양 없음도 아니며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실로 있는 것이 없으나 또한 있는 것을 파괴하지도 않음을 아느니라. 왜냐하면 일체 성품이나 모양으로 집착할 것이 아닌 영모이니 이것이 여섯째 금강과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살 마하설이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또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을 듣고 또 거기에 큰 기쁨을 내기는 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의 몸에도 집착하지 않고 열애의 몸이 참된 것도 아니고 법신 뭐 자성불 자성불이라고 해도 좋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고 진리의 몸이라고 해도 다 해당됩니다. 열애의 몸이 참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성품 없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물질 없음도 아니며 모양도 아니고 모양 없음도 아니며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실로 있는 것이 없으나 또한 있는 것을 파괴하지도 않음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뭐 불상으로서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틀린 말 아니고 그것 또한 잘못된 그 견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뭐 나무나 돌이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어떤 거 쇠붙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놨다고 불상이 아니다, 부처님이 아니다 이렇게 치우치게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존재 부처님 아닌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일체 성품이나 모양으로 집착할 것이 아닌 영고이니 그렇습니다. 모양이나 성품으로서 집착할 것이 아니다. 성품이나 모양으로 집착할 것이 아닌 까닭이다. 이것이 여섯째 금강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이라 그야말로 금강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그 빛나고 그와 같이 견고한 그런 그 대성의 서원심, 대성의 서원심입니다. 대단하죠, 참. 보살의 경지이긴 합니다만은, 뭐, 우리도 자꾸 이제 이러한 그 화엄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 살림살이는 어림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환희심은 나고, 신심도 나고, 동참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도 나고 또 어쩌다 보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나도 그 속에 그 일원으로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전 공부하는 그런 그 소득이고 경전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부처님의 경지 보살의 경지를 경전에서 소개했다고 그것이 뭐 단박에 나의 수행이 되고 내 공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것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외면할 일도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깊이 사유하고 또 이렇게 익은 공덕 귀로 듣고 한 번씩 지나가는 그런 그 인연만 하더라도
참으로 큰그 공덕이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믿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은 혹시 중생이 꾸짖고 회방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종아리를 치기도 하며 손과 발을 자르고 귀와 코를 베고 눈을 뽑고 머리를 찍더라도 이런 것들을 모두 참고 마침내 그로 말미암아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그지없는 겁에 보살행을 닦으면서 중생들을 거두어주고 잠깐도 버리지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 마살의 이미 일체 모든 법이 두 모양이 없음을 잘 관찰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능히 제 몸을 버리고 고통을 참는 연고이니 이것이 일곱째 금강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이니라. 그야말로 참 다이아몬드와 같은 대승의 서원심, 대승의 서원심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 앞에 중생들이 꾸짖고 회방하고 막대기를 때리고 종아리를 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온갖 장애 요소들 여러 가지 여기서 열거한 내용이야 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없죠 그런 일을. 그러나 모든 그와 유사한 장애의 요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보살은 이미 일체 모든 법이 두 모양이 없음을 잘 관찰하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으며 능히 제 몸을 버리고 고통을 참는 연고이니 이것이 보살의 금강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불자여 보살 마살이 또 생각하기를 오는 세상의 급수가 한량없고 그지없고 한계가 없어 다 할 수 없구만은 내가 마땅히 저 겁이 다하도록 한 세계에서 보살도를 행하여 중생을 교화하되 한 세계에서와 같이 온 법계 허공계의 모든 세계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되 마음은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왜냐하면 보살의 도를 행하면은 법이 의뢰의 이와 같은 일체 중생을 위하여 수행한 연고이니라. 이것이 여덟째 금강과 같은 대승의 서원하는 마음입니다. 아, 참 대단한 마음입니다. 역시 이제 보살의 경지에 오른 그런 그 금강과 같은 대성의 서원심을 잘 아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많고 많은 시간, 그 시간이 다할 때까지 한 세계에서 보살도를 행하여 중생을 교화하자. 한 세계에서와 같이 그 많고 많은 세월 동안 온 법계 허공계의 모든 세계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이제 보살도를 닦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리라. 왜냐하면 보살의 도를 행하면은 법이 의뢰의 이와 같은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수행하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의뢰의 보살도는 의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찌 범부들이 쉽게 그 참 보살행을 뭐 작게는 하지만은 그런 큰 그런 그 완벽한 보살행에 대해서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 엄청나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마음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보살도를 행하다 보면은 뭐 여기서 경전에서 표현된 이러한 그 보살도도 충분히 수행하고 그 베풀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그 욕심을 가져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그 보살도를 행해야 되겠죠.
불자여 보살 마사리 또 생각하기를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는 마음으로 근본을 삼나니 마음이 만약 청정하면 고능히 모든 성근을 원만케 하여 부처님의 보리에 반드시 자유자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무상정각, 뭐 시성정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등증가 그런 거 다 복잡하게 뭐 표현해봐야 마음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자성불의 위실력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또 그것만이 화엄경의 아주 높은 그런 그 경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열쇠가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끝내 나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됩니다. 자성불의 위실야. 여기 보십시오. 마음이 만약 청정하면 고운능이 모든 성근을 원만케 하여 부처님의 보리에 반드시 자유자재하느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에도 저희들도 자유자재하게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안욕 따라 삼맥삼불을 이루려 하면 뜻을 따라 곧 이룰 것이고 만약 모든 집착하는 인연을 끊고 일향의 도에 머물려 한다면 내가 또한 능히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끊지 아니함은 부처님의 보리를 완성하려 하기 위한 까닭이며 또한 위 없는 보리를 곧바로 증득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여기는 이제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은 다 뭐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면은 뜻을 따라 곧 이룰 것이고 만약 모든 집착하는 인연을 끊고 일향의 도에 머물려 한다면 일향도라고 하는 말은 한결같은 길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아간다면 내가 또한 능히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끊지 아니하면 인연을 끊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끊지 아니하는 것은 부처님의 보리를 완성하려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일체 인연을 다 끊고 무슨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그대로 접어둔 채 같이 함께 하면서 그 깨달음을 완성해가는 그런 이치입니다. 또 그 위 없는 보리를 곧바로 증득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한 말도 또한 그 궁극의 자리에 머물려고 한 거기에 머물려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위 없는 보리를 곧바로 증득하지도 않는다.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왜냐하면 본래의 소원을 만족하기 위하여 온 일체 세계에서 보살의 행을 행하여 중생을 교화하려 함이니라. 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금강과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이니라. 여기 다 설명이 됐네요. 왜냐하면은 본래 그 소원을 만족하기 위하여 온 일체 세계에서 보살의 행을 행하여 그겁니다. 보살의 행을 행해서 중생을 교화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연을 끊는다느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인연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또 가장 높은 경지에 빠져서 거기에 앉아 있어도 또한 안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정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글은 상당히 깁니다. 불자여 보살 마설은 부처님을 얻지 못함과 보리를 얻지 못함과 보살을 얻지 못함과 온갖 법을 얻지 못함과 중생을 얻지 못함과 마음을 얻지 못함과 행을 얻지 못함과 과거를 얻지 못함과 미래를 얻지 못함과 현재를 얻지 못함과 모든 세간을 얻지 못함과 함이 있고 함이 없음을 얻지 못함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말인즉선 부처님 또 깨달음 보살 일체법 중생 마음 행 과거 미래 현재 일체 세간 유위 무위 등등 불교에 얼마나 많고 많은 좋은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뭐 손에 잡힙니까?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불가득 보리 불가득 보살 불가득 일체법 불가득 중생 불가득 신 불가득 행 불가득 과거 불가득 미래 불가득 현재 불가득 일체 세간 불가득 유위 무위 불가득 다 나열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불교 안에서 그렇게 많이 읊조리는 그런 그 용어들을 다 열거하면서 결국 불가득이다, 얻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실체가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환경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이죠. 보살이 이와 같이 고요한 데 머물며 매우 깊은 데 머물며 정멸한 데 머물며 다툼 없는 데 머물며 말이 없는 데 머물며 둘이 없는 데 머물며 가틀이 없는 데 머물며 제 성품에 머물며 이치와 같이 머물며 해탈에 머물며 열반에 머물며 실제에 머무느니라. 이것은 이제 앞에서 무엇도 부처도 얻을 수 없고 보리도 얻을 수 없고 보살도 얻을 수 없고 마음도 얻을 수 없고 중생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 보살은 고요한 데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매우 깊고 깊은 데 머물고 정멸한 데 머물고 다툼이 없는 데 머물고 말이 없는 데 머물고 여기에서 열거한 여기에 머물고 여기에 머물고 하는 것은 전부 말하자면 실체가 없는 그런 그 본성의 자리 진공 참으로 그 공한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그런 그 입장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진공에서 비로소 이제 신묘한 그런 그 있음이 존재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나 일체 큰 원을 버리지 않고 이제 묘유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일체지의 마음을 또 버리지 않고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않고 중생교화함을 버리지 않고 모든 바람일다를 버리지 않고 중생 조복시킴을 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김을 버리지 않고 모든 법을 연설함을 버리지 않고 세계를 장엄함을 버리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진공에서 묘유로 참으로 공한 자리에서 미묘하게 펼쳐지는 모든 현상들을 잘 아주 표현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뭐 한번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은 좀 심사숙고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또 이것을 이제 그 녹취를 잘 해서 바로바로 올려놓으니까 그 녹취를 읽으면서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이게 진공묘유의 도리구나. 그리고 부처님이니 보살이니 무슨 또 깨달음이니 중생이니 세계니 하는
많고 많은 불교 용어들 열거 해놨지만은 그러한 것은 뭐라고요? 참 정밀한 자리, 심이 깊은 자리, 다툼이 없는 자리, 말이 없는 자리, 불이 없는 자리, 전부 그러한 그 진공의 자리에서 가능한 일이고, 그 진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묘유, 진정 있음, 있어도 아름답게 있음, 아주 아름답게 이 세상을 전부 살려서 펼쳐내는 그러한 그 이치를 여기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공이라고 하면은 뭐 죽음의 상태죠.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대사각활 그러죠. 크게 죽은 뒤에 도리어 다 활발발하게 살려내는 그러한 이치입니다. 이건 뭐 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저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저 겨울은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건 진공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돼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과 잎들을 저렇게 펼쳐내는 것은 묘유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만물이 다 진공묘유의 그 원리대로 존재합니다. 완전히 사라져 없는 입장에서 다시 저렇게 아름답게 삶을 펼쳐 보이는 그런 그 이치가 사물에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 불법의 이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깨달아서 그대로 설명하는,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깨닫게 하는, 그 이치에 맞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성가달인가 보살 마살이 큰 원을 세운 연고로 비록 모든 법의 모양을 통달하였으나 크게 자비한 마음이 더욱 다시 증장하고 한량 없는 공덕을 모두 갖추어 닦아서 모든 중생들을 마음에서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궁극에는 중생을 깨우치게 하고 중생을 성숙시키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우리 미혹한 범분들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자 하는 그런 그 방편으로 이렇게 많고 많은 말씀을 그렇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녹취를 잘 해놓으니까 그것을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심사숙고하면 참 아주 세상에 이런 그 글이 어디 있으며 이런 그 지혜의 말씀, 이런 자비의 말씀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화엄경의 그 내용을 잘 우리가 그 깊이 마음에 새겨서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법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범부는 어리석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니 내가 마땅히 저들을 다 깨우쳐서 모든 법의 성품을 분명히 비추어 알게 하리라. 아, 참.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읽으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은 전체적으로 쭉 연결시켜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이런 이치 정말 무릎을 다 치면서 과연 이러한 이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무슨 까닭인가 일체 모든 부처님의 정멸한데 편안히 머물지만은 크게 의협비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세간에서 법을 말하며 교화하기를 쉬지 않거든 내가 지금 어찌 큰 자비를 버리리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뭐 자비를 못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먼저 광대하게 서운한 마음을 내고 일체 중생을 결정코 이익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고 모든 성근을 쌓으려는 마음을 내었고 교묘한 회양에 편안히 머물려는 마음을 내었고 깊은 지혜를 내려는 마음을 내었고
일체 중생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내었고 일체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내었으니 진실한 말과 허황되지 않은 말을 지어 일체 중생에게 위없는 큰 법을 주기를 원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자 성품을 끊지 않기를 원하느니라. 아, 참, 여기는 이제 일체 중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결정코, 일체 중생을 결정코 잃게 하려는 마음, 모든 성근을 쌓으려는 마음을 내었고, 교묘한 해양에 편안히 머무르려는 마음을 냈고, 등등, 끝에 가서는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자 성품을 끊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종자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 봄날의 저런 새싹과 또 나뭇잎이 왕성하게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성장하듯이 그렇게 이제 결국은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종자 성품이 우리 모든 중생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껏 활짝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그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치 그 지금 저렇게 봄날의 그 새싹과 새잎들이 저렇게 왕성하게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겨울에 나무에 아니면 땅에 어디에 거기에 그것이 있었습니까? 누구 하나 씨를 뿌린 적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뭐 그것을 나무를 뚫어가지고 새순을 끄집어 낸 적도 없습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니까 시절 인연이 도래하니까 자연스럽게 저렇게 자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각자 각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처님의 종자 성품도 역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애장. 열애가 갈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열애장 사상을 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뭐 받고 이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교의 독특한 그런 이치입니다. 만든 이치가 아니고요. 본래 있는 이치를 깨달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을 갖추지 못하여 큰 원이 만족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크게 의협비 역임을 버리고자 하겠는가? 그렇죠? 중생들이 해탈을 얻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부처님의 법을 갖추지도 못했고 큰 원이 만족하지도 못하였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 마음을 버리고자 하겠는가? 이것이 열제 금강과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이니라. 참 정말 화엄경 좋습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러한 그 화엄경과 인연을 맺은 모든 그 분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깊이 심사숙고하고 또 거기에 신심과 환희심을 내서 참 마음의 양식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의 열 가지 금강과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의 금강 성품인 위없이 크게 신통한 지혜를 얻느니라.